우와! 화이팅! 피문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와, 하늘 진짜 멋있죠? 그래서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포인트도 잘 모르고 해서, 짜란! 바로 양박사님과, 안녕하세요. 스킨헤드즈 채널 운영하고 있는 양박사라고 합니다. 바다코끼리님. 바코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양박사님 아시죠? 저 예전에 그 피문어 엄청 큰 거 잡았을 때 그때 영상 주셔가지고 그걸로 편집했었는데, 오늘도 피문어 좀 있겠죠? 까망님 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고, 옆에는 바코님. 네, 안녕하세요. 바코TV 여러분. 바코TV, 까망TV 여러분. 바다코끼리입니다. 네. 네. 바코님도 요즘에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해요. 아, 요즘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아까 만났는데 약치시던데 막 교통사고 났다고. 저도 지금 운동하다가 허벅지 근육 파열해가지고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날이 저물면 군부대에 신고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알았죠? 그럼 네, 연습이었어요. 아, 연습이요.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레고 디. 네. 와, 저거 피문어 같아. 저런 돌. 저 허연 돌이요. 하얀 돌. 네. 아. 피문어 머리처럼 생겼어요. 오늘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정답. 여러분, 저기 무지개가, 오늘 징조가 좋아. 어?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와, 파도 장난 아니야. 역시 동해. 레고, 레고, 띠. 한번 가시죠. 와, 역시 파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동해예요. 파도도 많이 치고, 이렇게 복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입수하는 곳만 파도가 높아서, 파도 타기 하면서 정말 재밌게 들어갔습니다. 역시 모래가 많아서 그런지 조개도 많고 모래에 사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조개에는 꽃게도 보이는데, 꽃게 맞나? 깨다시 꽃게인가? 깨다시 꽃게 맞겠죠?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 개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살살 달래서 꺼내주고 손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씨, 제가 그 개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와씨. 갑자기 물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물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우, 저 집게 보세요. 진짜 무섭죠? 아, 물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크다. 그런데 잠시 후 처음 보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약간 잉어처럼 생겼더라고요. 잉어처럼 생기기도 하고 농어처럼 생기기도 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하나 50 정도 돼 보였습니다. 큰데 한번 손으로 잡아볼까 하고 따라가 봤는데, 와, 엄청 빠르더라고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저게 뭐지? 사이즈 좋았는데. 잉어 아니야? 잠시 후 엄청나게 사이즈 좋은 진오래미를 발견합니다. 와, 진오래미가 이렇게 큰 줄은 처음 알았어요. 뭐 노란색도 있다고 했는데 처음 본 거는 요 얼룩무늬의 색을 갖고 있는 진오래미였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컸는데요. 12월 31일까지는 금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요것도 잡아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피문어를 찾아서 요렇게 돌 밑을 봅니다. 이 문어들은 이런 돌 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둘 중 하나겠죠. 하지만 없고요. 그런데 저 앞에 가자미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어서 요런 건 바로 손으로
아이고 쳐주면 아이고 엄청 빠르네. 어우 자식. 다음에 잡아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꼭 잡아야지. 그런데 바로 또 저기에 쥐노래미 노란색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노란색은 암컷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금어기인 이유가 이 산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얘는 손으로 잡을 수 있겠는데요. 다음에 해봐야지. 그런데 잠시 후 도루묵들이 나타났습니다. 와 멸치인 줄 알았는데 도루묵이더라고요. 와 도루묵 맞나? 도루묵 맞죠 도루묵. 와 진짜 많았습니다. 저렇게 풀 사이사이에 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무리 지어서 저런 식으로 다니는 녀석들도 많이 봤습니다. 수초를 잘 관찰해보니까 수초 끝에 알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들이 매달려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요. 이 도루묵들 보면서 한참을 놀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잘하면 손으로도 잡을 수 있겠는데 한번 해볼까? 저기 아래 한 무리의 도루묵들이 보입니다. 내려가서 당황하지 말고 안녕하는 척하면서 반갑게 손을 흔든 다음 한 번에 빡! 주단장가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는 척하면서 파도를 타고 빡! 끝! 그런데 이 도루묵을 관찰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도루묵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녀석이 있었는데요. 이 도루묵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녀석은 바다의 폭군 농어였습니다. 농어들이 한두 마리가 계속 순찰을 돌면서 바위 주변을 계속해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이 농어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잘하면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훈련을 많이 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바위까지 모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아 유단자네요. 아 그럼 다음에 잡는 걸로. 그런데 잠시 후 일행들이 다가왔습니다. 뭘 좀 잡았어요? 네? 잡았어? 진짜로? 와 대박. 파코님이 찍은 영상 한번 보시죠. 뭔가 발견하고 양바사님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갑니다. 수심은 한 5m 정도 돼 보이고요. 쭉 내려가서 문어를 보는데 와 사이즈 큰 대양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갈고리로 잡아 당겼지만 두 다리로 버티는 녀석. 다리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당겨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올라오는 그 순간 양박사님이 바로 내려갑니다. 양박사님은 피문어를 굉장히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요령을 잘 아시는지 한 번에 뽑아 올렸는데요. 와 사이즈 엄청납니다. 와 화이팅! 기쁨도 잠시,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만약에 혼자라면 진짜 엄청 어려울 겁니다. 요거를 이제 망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크고 빨판의 힘도 엄청 세기 때문에 둘이서 합심해서 넣어야 됩니다. 요 문어가 거의 15kg급 문어인데 물속에서는 더 커 보이고 더 힘도 세잖아요. 그래서 다루기가 엄청 힘듭니다. 겨우겨우 둘이서 문어를 잘 집어넣고 저한테 왔던 것이죠. 아 잡았다면서요. 야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이제 나가자. 아니 형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대박. 나가는 길에 혹시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봤는데 안 보였고요. 또 저기 가자미 같은 게 보여서 이번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안 치고요. 손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참 쉽죠? 사이즈도 잘 모르고 금지체장도 잘 모르기 때문에 놔줄게요.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요. 와 대박입니다.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아, 이거 와 이거 옆으로 가봐. 키체에 한번 해보자고. 옆으로 더 가야 돼. 옆으로 더 가야 돼. 더 하얀 벽으로 하얀 벽으로.
와 대박. 와. 자.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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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었는데 안 되겠다. 아니 무거워서 안 되겠다. 박사님이 잡으신 거죠? 네 제가 잡은. 야 진짜 대박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와. 와 진짜 대단한 거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대박. 물리면 뒤지겠다. 와. 와 미쳤다. 우와 앵무새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오 깜짝이야. 다리 하나에 그냥 팔뚝 하나만 해요. 오. 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담아주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까꿍. 안녕하세요 까꿍 여러분.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문어. 야. 문어 다리예요. 문어 다리가 이렇게 큰데요. 와 문어는 문어 다리가 엄청 크죠. 거의 성인 팔뚝만 한데요. 문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필요한 사람이나 눈이 침침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나. 특히 우리 와이프가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큰 문어는 안 먹어봤지 한 번도. 어. 그래서 요 큰 문어 한번 요 삶아서 숙회로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문어 다리 하나인데요. 어? 자. 하나였어? 어 다리 하나야 이게. 겁나 크지. 야, 그 돌문어 한 3개 붙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문어 다리 하나입니다. 이게. 빨판 봐. 빨판이 와 진짜 미쳤어요. 야. 와 진짜 죽여줍니다. 와 한번 만져봐도 돼? 와 어 느낌이 느낌 이상해? 어 느낌이 좋은데? 문어의 빨판에는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문어 처음 봤지? 보통 돌문어는 요 정도만 하잖아. 그렇지. 아, 야, 와, 와, 진짜 크다. 전체를 진짜 크지. 진짜 이 다리 하나라고? 여러분 피문어를 삶을 때 요거를 다 넣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어? 어. 들어봤어? 당연하지. 아, 우리 처음에 돌문어 삶을 때 다 넣었잖아. 맞아, 옛날에. 아, 처음에 할 때. 어, 그래서 요것들 한번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물을 깔아주고. 깔아주고 물을 깔아주고 소주 한 잔 깔아주고 잘 가라 문어야. 마지막으로 식초 쬐끔. 오케이 요 정도 해주고 이제 문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와 대박입니다. 요거 한번 넣어줄게요. 우와 아이고 아이고 진짜 크다. 우와 이거 뭐 모양 내고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통째로 넣어야 되는 건가? 통째로. 쏙? 자 이렇게 넣어서 한 20분간 봐줄게요. 그 정도면 되겠지? 20분? 응. 아이 착하네. 이거 안 하면 안 돼. 와이프한테 혼나. 내가 와이프잖아. 그러니까 넣어.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혼나. 열심히 해. 깨끗이? 어. 아이 착하네. 20분이 지났습니다. 찬물로 한번 해줄게요. 얘도 돌문어처럼 여기 보시면 요거 이거 아마 되게 찍을 거야. 아, 그럴 거, 어, 그럴 것 같아. 먹어볼게. 그럼 질기다는 거야. 질기네. 껍데기가 없는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괜찮다. 그래? 어, 괜찮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쑥 나가네. 근데 나 오빠 궁금한데, 왜 우리 집 가위 바꿨잖아. 근데 항상 왜 그걸로 써? 가위를. 바꿨거든요? 근데 항상 이 고장난 가위가 그러니까. 손에 들어와. 왜 항상 그걸 쓰지? 그러니까. 되게 미스테리야. 근데 우리 집만 그래? 나도 그래. 그치?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딴 집도 그러지 않을까? 꽤 돼 양이. 이거 양이 꽤 와. 돼. 이거 그람수로만 거의 한 300g 될 거야. 오씨 되게 무거운데? 이거 그거 같아. 느끼지? 애께. 슬라임 슬라임 같잖아. 애들에 갖고 노는 애께. 그 중독성 있는 거지. 오 좋은데? 자 칼을 뽑고 바로 미지 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얇게 예쁘죠? 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어때? 되게 잘 자랐다. 짱이지? 잘 잘랐다. 와 좀 얇게 썰어서 약간 찌글 것 같아서 좀 얇게 썰어봤거든? 이야 한번 먹어볼까? 일단은 초장에 안 찍고 그냥 생으로 먹어볼게요. 네. 아 문어 냄새나. 문어니까 확실히 네,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짭조름하다. 아, 우와. 그냥 먹어. 안 질겨? 문어는 그게 관건인데. 돌문어와 비교했을 때?
겨울 문어는 조금 살이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 얘는 살이 딱딱한 느낌은 안 나네. 그 왜 동해 가면 문어 이렇게 쳐갖고 슬라이 쳐갖고 반건조식으로 해서 팔잖아. 아 이것도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겠다. 엄청 짭짤. 아 그래? 한번 먹어봐. 윤기가 뭐야? 왜 간이 돼 있어? 간 돼 있지. 짜지. 어짜. 그렇지. 뭐지? 짜더라고 얘는. 그래서 건조시켜 먹나? 짜가지고. 이거 술안주인데? 아 술안주 있다. 아 진짜 그렇네. 술안주네 진짜. 술안주야. 아이고 소주 한 병 까야 되나 또? 이거 이번엔 초장에 좀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초장 맛. 역시 초장이 이 본연의 맛을 초장에 다 덮어버리네요. 그냥 먹는 게 맛있다. 문어 다리랑 남은 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지인들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또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다 먹어? 쏘줄까? 짜다. 그치? 어. 건조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건조해서 먹으면 괜찮겠어.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야 되나? 아니.